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의 한 클럽 불법 부조물 시공을 무자격자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클럽의 변칙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특혜성 조례 제정 등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비던전 3, 4호기에서 200여 개 구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원전 관리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미 25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격 폭락의 생산비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천일염 업자들이 생산 중단에 나선 가운데 소금값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등급제 도입과 직불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 경선을 대비한 권리당원 가입 열기가 치열합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사실상 허위 입당원서인 데다 중복 가입도 적지 않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의 클럽 붕괴 사고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무너진 해당 구조물을 무자격자가 용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클럽에 변칙 영업이 가능하도록 특혜성 조례를 만들어준 과정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성 기자입니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이 클럽의 불법 증축 구조물은 무자격자가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접 자격 없이 복층 구조물을 불법 설치한 공사업자 A씨를 입건했습니다. 이 업소는 소규모 증축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서 지난 2015년부터 세 차례나 불법 증축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감리자도 필요 없고 설계자도 필요 없어요. 나는 요구하지 않아요. 85년부터 이하 증축은. 변칙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특혜성 조례가 만들어진 과정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춤추는 일반 음식점을 허용해준 광주시 서구의회 의원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영업장 면적 초과로 조례 적용이 불가능한데도 특례 조항까지 만들어가며 이 클럽에 혜택을 준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업체를 염두에 두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큰 틀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일반 음식점에 허가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생각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구의회 회의록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구의원 등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깊이 1.5m의 대형 구멍을 비롯해 영광 한비던전 3호기와 4호기 경납 건물에서 콘크리트 구멍이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25년 전 한비 3호기에서 구멍이 의심된다는 보고서까지 나왔는데도 정부가 운전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한비 3, 4호기 특별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구멍은 모두 200개. 콘크리트 다짐 불량, 즉 부실 시공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비 3호기 상업운전 허가를 앞둔 지난 1994년 8월,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한비 3호기 검사 보고서입니다. 경납 건물 철판을 점검한 결과 기기 반입구와 관통부 주변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여러 개의 콘크리트 구멍이 추정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당시 한전 측에 콘크리트 구멍이 있는지 점검하고 내부 철판의 건전성 평가와 보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실 시공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작성한 한비 3, 4호기에 대한 검사 보고서에는 경납 건물 내부 철판 후면에 콘크리트 구멍 지적 사항이 모두 종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멍이 몇 개나 발견됐는지 또 보수가 이루어졌는지는 전혀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두 원전 모두 당시 과학기술처로부터 상업운전을 허가받았습니다. 영광군 주민들은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는데도 운전 허가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건 매우 심각한 겁니다. 시정 조치도 되지 않았는데 만족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 규제기관과 관련해서 해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와 관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5년 전 당시 한전으로부터 콘크리트 구멍에 대한 건전성 평가와 보수 결과가 제출됐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공식 답변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해남군 북평면의 한 사거리에서 14톤 화물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76살 이모 씨 부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화물차 운전자 65살 김모 씨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이 서로 직진을 하려고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가 건설 현장 추락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 감독을 3주 동안 실시합니다. 양 기관은 이번 불시 감독을 통해 안전 난간과 작업 발판 등 추락 방지 안전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 관리가 불량할 경우 무기한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안전모와 안전대 없이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난달에만 전남 서남권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는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천일염 가격이 사상 최저 가격으로 떨어지면서 생산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전해졌는데요. 최근 국회에서는 바닥으로 떨어진 소금 가격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일염 등급제 도입과 직불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농민들이 생산 중단을 선언한 천일염 염전입니다. 창고에는 오래 생산된 소금이 팔리지 않은 채 가득 쌓여 있고 염전은 적막이 감돕니다. 올해 들어 천일염은 1kg에 120원까지 폭락해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이쪽 저쪽을 해가지고 지금 최저 가격이에요, 현재. 이 가격 가지고는 생산 이건 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지역에 놓여 있어요, 지금. 바닥 쌓인 천일염 가격의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최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생산자들은 소금값이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쌀 변동 직불금 같은 직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변동 직불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아니고 이미 다 하고 있는 제도를 소금 생산업체에게 좀 적용을 해달라. 또한 저리에 긴급 영어 자금을 편성해 염업자들의 폐전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천일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천일염 등급제의 도입 등 품질 향상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쌀만 보더라도 각 포대별로 검사를 해서 1등, 2등, 3등을 먹이는데 우리 천일염은 아직 품질 등급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마늘, 양파의 가격 폭락에 이어 천일염까지 대폭락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날카로워졌습니다. 생산 농가들이 이제 주장을 하면 늦었지만 정부 그 대책 발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천일염 같은 경우는 까딱도 않고 있습니다. 토론회에는 해양수산부 유통정책 담당자 등도 참석해 향후 천일염 가격과 수급 정책 등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농산어촌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에듀택시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달 학부모 18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5.9%가 매우 만족, 31.9%가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전남 7개 시군에서 에듀택시 79대가 운영돼 42개 학교 191명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 에듀택시를 전면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 총선에 앞서 열리는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것은 권리당원들인데요. 이 권리당원이 되려는 입당원서 접수가 마감을 하루 앞두고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허수도 상당수 섞여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대회의실입니다. 책상마다 입당원서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접수한 입당원서는 5만여 장. 당원 등록 작업에 보조원 10여 명이 동원됐지만 입력 마감 일정을 맞추기도 빠듯합니다. 전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목포와 순천, 여수 등을 중심으로 오늘까지 6만여 장이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입당원서가 폭증하는 까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의 입당 마감 시한이 이달 말인 내일까지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 전남에서 열기가 유독 뜨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구 18곳 가운데 민주당 현역 의원은 3석에 불과합니다. 현역 프리미엄이 없는 국회의원 입지자들이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고 권리당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민주당 광주시당의 온라인 입당 과정에서 이 주소가 중복된 허위 의심 입당 원서 천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또 기존 당원들마저 입당 원서를 내는 경우가 많아 실제 경선 선거인단은 훨씬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원아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102개 사립유치원 3,100여 명으로 급식비가 지원되면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고 유치원 입장에서도 누리과정비를 다른 교육활동에 쓸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비로 급식비를 충당하지만 운영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비로 무상급식이 어려워 학부모로부터 급식비를 받아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수출 기업들은 하반기에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